자, 이렇게 호박을 에다가 보관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호박을 6개월, 1년 있다가 먹어도 대충 들어요. 아주 보관을 오래 할 수가 있고요. 호박 제대로 따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하얗게 된 줄무늬가요, 코르크화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솔림농원입니다. 자,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면요, 솔림농원 비나스텃밭. 자, 미니밤 단호박이 심어져 있는 곳이고요. 벌써 두 번째 따는 날이고, 자, 저기 쇼츠랑 다른 영상 지금 더 4개를 또 땄습니다. 자, 오늘 따면 되게 많이 탈것 같지. 아, 제가요, 미니밤 단호박을요, 전문적으로 그냥 멋있게 키우려면은 아들 손을 갖다가 한 3개를 해갖고 쫙 키웠어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맡겨 놨더니 막 그냥 개판 5분 전에 하고, 어떤 거는 아들 손이 4개, 아들 손이 3개, 2개, 하나, 하나 심어갖고 3개씩 올렸어야지 여기에 호박이 꽉 차지. 터널은 좋다고 그러면서 제대로 안 키우는 거는 어느 나라 방식이요? 아니, 줄기를 하나씩 남기고 다 자른 사람이 누군데 그려? 아, 내가 잘랐나? 나 아니요. 왜 다 자르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다 괜찮다고 그냥 대충 키우자고 그랬잖요. 왜 엄한 사람한테 뭐라고 하지? 자기가 관리 안 하니까 내가 그냥 어거지로 한 거지. 내가 왜 관리를 안 해? 흰가루온 거 이런 거 웅해온 거 다 잘라주고 그래도 많이 잘라줬는데. 자, 오늘 시간에는요, 바닥이냐? 단호박을, 미니밤 단호박을요 땄어요. 자, 근데 마트에서 사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사거나 내가 직접 땄어요. 어우, 시원하다. 직접 땄는데 보관이 어떤 거는 뭐 2주, 한 달, 뭐 조금 있으면 막 썩고 그럽니다. 썩어서 버리고 그러는데요. 자, 오늘 시간에는 호박을 내가 만약에 심었어요. 다른 데서 사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저처럼 심었어요. 자, 그러면은 6개월, 1년 되도록요, 호박이 아무 이상 없이 썩지도 않고 보관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아, 저기로 갈게. 아, 진짜. 저거 익었다. 자, 지난 시간에 다 했던 건데요. 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호박 제대로 따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하얗게 된 줄무늬가요, 코르크화라고 합니다. 자, 코르크화가 이제 호박이 점점 익기 시작하면서 여기가요, 꼭지가 파랬던 게 이렇게 하얗게 됩니다. 하얗게 되고 점점 20%, 30%, 40%, 50% 정도 올라왔다가 얘네가 약간 멈칫해요. 멈칫했다가 쭉 올라가면서 여기 끝에까지 올라옵니다. 자, 그럼 이게 100%. 자, 이럴 때 호박을 따야 아주 맛있는 호박을 먹을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땄습니다. 자, 여기는요, 코르크화가 진행이 안 됐죠. 자, 그리고 대충 정확히 따려면은 요 꼭지를 보고 코르크화로 정도를 갖다가 보고 따는 거고요. 자, 이 호박이 얼만큼 익었나 딱 보면은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줄이 진합니다. 그리고 약간 연해요. 연해면 익지 않았다는 거고요. 이 코르크화가 점점 하얗게 되면서 얘네도 진 녹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이 호박은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은 겉에는 살, 그 다음에 그 속 안에 섬유질, 그리고 씨앗, 그리고 이렇게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요, 사먹는 거는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처럼 키워서 이렇게 직접 땄습니다. 자, 직접 땄으면은요, 이 속 안에 섬유질이 있습니다. 섬유질. 야, 받아! 그리고 던지거나, 막, 많이 땄다고 막 땅바닥에 굴려서 모으거나, 자, 그러면은요, 섬유질이 이 속 안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자, 호박을 아주 오랫동안 보관하면서 맛있게 먹으려면요, 일단 후숙을 해야 된다. 후숙. 자, 후숙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애기 다루듯이 따서 섬유질을 다치지 않게 만약에 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그늘에다가 바람 잘 통하는 그늘에다가 적어도 한 열흘에서 2일 동안 말립니다. 그러면 여기도 꼭지가 아주 바짝 마르겠죠. 자, 그러면서 이 속 안에 수분을 날려줍니다. 수분을 날려주는데 그냥 이렇게 애기처럼 이렇게 놔도
호박이 마르면서 뭐가 나요, 여보? 열이 발생을 합니다. 자, 열이 발생을 하는데 섬유질이 만약에 끊어지거나 다쳤습니다. 자, 그러면은 열이 났다가 얘네가 굴리고 던져서 섬유질이 끊어졌어. 그럼 성질나. 나를 아무리 내가 못생긴 호박이라고 그래도 나를 발로 굴리고 던지고 섬유질을 끊어놔. 호박이 열을 받아가지고 더 후끈후끈해가지고 더 빨리 썩게 되는 거고요. 자, 최대한 호박을 따서 섬유질이 다치지 않게 잘 애기 다루듯이 해야 되고 바람이 잘 통하고 그늘진 곳에다가 수분을 쫙 날려주면서 호습을 시켜줘야 호박을 아주 오랫동안 보관해서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얘기 다 했네. 아, 말 들어. 뭘 다 해? 아마 설명한 뭐해? 네? 저 꼭지는 저렇게 길게 잘라갖고 다 썩으라고. 어. 아, 맞아. 자, 호박은요, 자를 때 이렇게 한 요 튀어나온 데 있잖아요. 튀어나온 부분에서 이렇게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더 바짝 잘라야지. 아, 이 정도만 잘라도 그래, 되고. 자, 이렇게. 전용 가위로 잘라야지. 그걸로는 안 돼. 어? 전용 가위 있잖아. 단호박 자르는 가위. 아, 그래, 이 정도만 자르면 돼. 이렇게. 자, 이런. 누가 그래? 잘라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호박이 양이 많아요. 양이 많으면은 어떻게 말리냐면은 호박을 되도록이면 이런 채반이나 바구니 같은 데 있잖아요. 밑에서도 바람 통하고 위에서도 바람 통하고 되도록이면 이제 선풍기도 틀어주면 좋겠죠. 그늘에서. 그리고 꼭지 부분을 위로 가게 하고요. 자, 호박을 딴 양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1단, 2단, 3단 이렇게 쌉니다. 자, 바람이 잘 통해더라도 열이 제대로 안 빠져나가겠죠. 이렇게 막 탁탁탁탁 싸놓으면. 자, 그러면은 3단 이상을 싸는 거는 별로 좋지 않고 되도록이면 1단 양이 많다 그러면 한 2단 정도로 해가지고 바람이 잘 통하게 수분이 잘 빠져나가게 말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자기야 오늘은 야, 되게 많이 땄어. 한 50개 정도 되는 것 같아. 50개. 신나. 자, 일단 이걸 가지고 보관을 하러 가겠습니다. 야, 털털대지 말고 천천히가. 털털대지 말고 천천히가. 떨기는. 44, 45, 46, 47. 자, 48개를 땄고요. 야, 지금 내려와봐. 왜? 때되면 내려가겠지. 하늘로 뻗쳐있냐, 선풍기가. 360도 도는 것도 있어. 자. 아이, 더. 이렇게 까딱까딱 하지 말고, 도리도리를 해란 말이야, 도리도리. 그치, 도리도리. 자, 이렇게, 호박을 섬유질이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그늘진 곳에, 이렇게 선풍기 바람이나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다가 보관을 해잖아요. 자, 그러면은, 호박을 6개월, 1년 있다가 먹어도 될 정도로요. 아주 보관을 오래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참고로 애호박 하나 따왔습니다. 자, 자기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라고? 전. 호박전. 계란의 고소함과 호박의 일단 나 호박전은 달짝지근. 달짝지근함과 소금의 짭짤함이 더해져서요. 이거보다 맛있는 밑반찬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야, 호박전 해줘 빨리. 나 밥 먹을 거. 자, 밥 먹어야 돼서 이만 마치겠습니다.